건강한 시절 음식.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에 맛보는 산채 나물 쌈밥입니다. 케일과 취나물, 원추리, 달래, 쓴바귀, 미나리 등 각종 봄나물과 잔멸치, 다시마, 쌀, 그리고 고소함을 더해줄 견과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불린 쌀과 다시마 육수를 1:1로 준비하고 소금과 참기름, 후추를 넣어 찰지고 고소한 밥을 만들어줍니다. 케일과 나물류는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식혀주고 잔멸치는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준비합니다. 케일을 제외한 나물류는 잘게 다진 후 소금, 후추, 참기름으로 간을 해줍니다. 견과류는 식감을 위해 거칠게 다져주세요. 이제 준비된 나물과 견과류를 밥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케일잎에 참기름을 바르고 나물, 견과류가 섞인 밥을 넣어 예쁘게 말아주면 봄내음 가득한 산채 나물 쌈밥 완성입니다. 입춘에는 미나리 달래와 같이 향이 강한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는 겨울에 결핍된 비타민C와 같은 영양소를 보충하고 봄철 입맛을 돋구는 합리적인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봄의 향기, 영양 만점 산채 나물 쌈밥으로 다가오는 봄을 준비해보세요.